그러면 교사가 부모들한테 부모가 감정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지 않게 애들한테 가해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피해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부모님도 좀 이렇게 생각해 달라라는 거를 끌어내기 위해서 교사가 어떤 좀 전문성이 필요할까요, 선생님?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 교사가 뭐 생활지도 선생님뿐만 아니라 담임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좀 부모로부터 끄집어내기 위해서 좀 어떤 전문성이 필요할까요? 예를 들자면 뭐 부모와 소통하는 뭐 기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감정들을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전문성 능력? 공감, 결국은 그 학부모 상담 능력, 이 상담 능력이 있죠. 제가 학부모님들이 까칠하다는 징후를 좀몇년 전에, 특히 2012년에 어느 학교에 이제 연수를 가서 학교폭력 연수 강의하고 나오는데, 생활지도 담당 선생님께서 저한테 끝나고 나서 이렇게 다가오시더니, 선생님, 학부모님한테 학폭으로 징계를, 보호 처분을, 사회봉사를 내렸다고요. 어머니 오시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우리에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선생님들은 학교 일에나 신경 쓰셔. 이런 분이 그렇죠.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 야, 이건 또뭐 새로운 차원의 학부모님. 그런가요? 당황해, 그때. 당황하고서, 야, 이제 또 학부모님이 교육 문제에 어떤 커다란 주체로서 이렇게. 그래서 원서를 검색해가지고 세 권을 수입을 해서. 그래서 이제 또 그런 학부모님들이 어려움을 다루는 방법이죠. How to deal with difficult parents예요. 까칠한 학부모님을 대하는 법이라는 그런 주제로 세 권의 원서를 구입해서 읽었는데, 그 몇만 원씩, 한 권에 몇만 원씩 돼요. 근데 10만 원도 넘게 투자했는데 다 읽고 나서 좀 후회했어요. 그 원리가 똑같아요. 학부모 상담이나 애들 상담이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오셨을 때뭐 판단해 주려고 하지 말고 오셨을 때 공감부터 해드려라. 그래서 어머니 눈이, 제가 학부모님들을 잘 울려요. 그래서 공감을 해드리면 울더라고. 어머니가 막 긴장이 돼서 왔어. 근데 여기 오시고 차한 잔, 뭐 차도 그냥 커피 드시겠어요? 그럼 안 먹는 거예요. 그렇죠. 긴장하니까. 그래서 녹차 드실래요? 뭐 드실래요? 그러면 뭘 먹어야 되는 분위기인가? 그래서 한잔 이렇게 드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공감을, 뭐라 표정을 좀 쩌는 표정을 지으면서, 자식 키우기 진짜 힘드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거기서 그냥 녹아내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날 줄 알고 그렇죠, 그렇죠. 왔는데, 어떻게 생기면 이런 사람이 막그 자기 마음을 공감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막 잔뜩 긴장하고 긴장하고. 왔다가 무장해제가 되어버리는 거지. 아, 이 사람하고는 나가 싸울 사람이 아니구나. 우선 그렇게, 그첫 번째 공감과 상담이고요. 두 번째는 절차에 대한 안내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은 뭐 가해든 피해든 간에, 저는 가해나 피해나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양쪽이 다 성장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가해 학생이나 학교 측의 조치를 의심하고, 우선 불신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 불신이 없게 하려면 이 과정을 아주 명징하게 보여드리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카페에다가 사안이 발생했을 때, 딱딱딱딱, 이거는 학교에서 임의를 할수 있는 조치가 아닙니다. 이거 법률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실은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재심이라든지 뭐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사가 안 걸리면 좋겠다는 생각은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감춰버리면 학부모들 반드시 그걸 눈치채고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아예 탁 초기부터 아예 투명하게 안내를 해줘. 안내를 이어가고, 학교가 어떤 조치를 내리는 건 오로지 폭대위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저도 거기에 한 위원으로서만 참여할 뿐이다. 그리고 이제 나도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재심에 대한,
이런 경우 재심, 그다음에 예. 행정심판, 예. 그다음에 민사 소송도 가능하십니다. 네. 이럴 때 저는 부모님들의 편에서 부모님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이게 작전인 거야 말하자면 일종의 작전인데. 진심은 아니세요. 진심은 아니야.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어머니들께서 뭐. 저렇게까지 명징하게 과정을 그렇게. 다 보여주고 예. 하시는데 예. 저 선생님은 믿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재심을 가고 싶어도 우리 선생님한테 미안하고 선생님이 연약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불쌍해서 하지 않으시겠고 예. 이렇게 해요. 예. 그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명확하게 절차들을 안내하는 이거는 굉장히 교사에 대한 신뢰감 플러스 네. 굉장히 교사가 객관적이다 지금. 그렇죠. 학계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교육적으로도 노력하고 있다. 노력하고 네. 있다. 객관성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네. 아 굉장히 중요하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들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나중에 일이 잘 안 돼도 상대방 부모님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속상해도 아 그래도 선생님은 참 노력하셨어요. 우리 노력하신 선생님 때문에라도 그렇죠. 다른 거 생각 안 하시는 그렇죠. 부모님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결국은 누군가 한 사람 이 억울한 심정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 역할을 사실은 교사가 해야 되는 거죠.